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읽어주는 상담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에는 영탁, 권영찬, 영탁, 권영찬. 네, 영탁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아, 탁이 탁이, 영탁이 축하합니다. 실력 탁, 인성 탁, 노래 탁. 자, 아, 이번에는요, 우리 영탁 씨 사연을 듣고 제가 좀 많이 울었습니다. 되게 좀 가슴이 아팠는데요. 먼저, 허리케인 라디오,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영탁이 얘기한 이야기입니다. 과거 택배 경험, 따뜻한 말에 힘냈다라고 전했습니다. 가수 영탁이 택배 일을 했던 과거를 회상했다. 지난 2일 방송된 TBS FM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에서는 지상 주차요원으로 일하는 한 청취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덥고 습한 데다 마스크까지 끼고 일하려니 참 고역이라는 청취자의 말에 영탁은 과거를 회상하며 공감했다. 영탁은 나도 택배를 했었는데 여름이 특히 고되더라. 힘들어도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시는 분들 덕분에 힘을 냈다고 전했다. 이어 요즘도 택배기사님들이 오시면 집에 있는 음료 하나라도 건네려고 노력한다고 훈훈한 이야기를 전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왜 착한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냐면요. 정말 어렸을 적에 고생 아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제가 학용품을 사고 싶어서 집이 워낙 가난한데 친구들이 쓰고 있는 샤프, 그때는 샤프가 일반화되지 않고 그냥 연필에 침 묻혀서 쓰던 때였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 때는 그 고물상 아저씨가 고물을 주워 파는 걸 보고 아 나도 저거 하면은 연필이 아닌 샤프 쓸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거를 며칠 몇 날 팔아갖고 샤프를 몇 개 샀었고요. 그리고 군대에 제대한 다음에는 제가 막걸리 공장에서 한 정확히는 뭐 예전에 한 6개월 일했다고 했는데 한 두세 군데서 일해서 그랬고요. 한 군데에서는 한 딱 3주인가 일하고 도망갔어요. 왜냐면은 너무 힘들어갖고요. 막 정부미가 그때 20kg짜리가 한 2,000포대가 실려오는데 그거 일일이 다 내리고 뜯고 또 찌고 또 밥 찌고 이렇게 용광로 같은데 장화 신고 들어가거든요. 그가 뭐 땀인지 뭐 물인지 알 수 없지는 막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허리가 너무 아파갖고 그리고 뭐 대학교 때는 기본적으로 카페 압구정동 카페 집은 잠실 성내동이었지만서도 성내동 쪽이었는데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고 또 한겨울에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세차 한 2년 했고요. 그리고 세차하면은 여기 막 손에 기름때가 있어요. 여기 까맣게 분명히 장갑을 다 세겹을 했는데도 그 왁스질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씻으면서 또 다음 아르바이트 장소로 넘어갔고 또 과외 하나 했었고 뭐 과외 점철이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만큼 힘든 고생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선하려고 노력하고 착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영탁 씨도 그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힘들어 보니까 정말 택배기사님들이 오시면 집에 있는 음료 하나라도 건네려고 노력한다라고 훈훈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뭐 저희 집 앞에서는 그냥 택배기사님들이 워낙 바쁘시니까 벨 누르고 바로 내려가세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말을 건넬 수는 없는데 대신 뭐 TV를 고치러 오시는 기사님이나 뭐 예를 들어서 또 냉장고가 저희 좀 오래됐어요. 이제 이사 가면 바꾸려고 하는데 그런 걸 이제 기사님들이 오시면은 꼭 한 잔 뭐 물 한 잔이나 그리고 이제 또 저는 아파트 경비 아저씨한테 이제 선물 꼭 잊지 않고 뭐 추석 때 설날 때 벌써 한 15년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한 게 이게 다 어려운 일을 겪어본 사람은요 정말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배려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특히 영탁 씨 내가 뭘 줬냐면요 김희재가 노래도 와 우리 이시 잘한다 시 잘한다 나중에 제가 그것만 모음해 드릴게요. 와 잘한다 이찬원 하면 와 우리 찬원이 역시 F4 뽕숭악당에서 그거 자주 나옵니다. 와 우리 찬원이 잘한다. 왜냐면은 보통 이제 그 장민호 나이대가 장민호 영탁 그리고 임영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25살 동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가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칭찬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아 정말 영탁이 인성이 참 좋고 따뜻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뭐 요거야 택배 일을 했던 건 과거에 뭐 힘든 일 다 겪어봤으니까 근데 제가 눈물을 좀 흘렸던 거는 영탁 씨도 가수인데 그 2013년도에 휘성에 히든싱어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 지금은 성공했으니까 편히 볼 수 있는데 그때 가수라는 얘기도 못하고 견임 교수 영탁입니다. 그것도 박영탁입니다. 그리고 또 왜 가수 있잖아요.
견임 교수 박영탁입니다. 이렇게 하면 또 작가들이 붙어갖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교수님처럼 겸임 교수 박영탁입니다. 이렇게 톤까지 바꿔서 하실 때좀 너무 마음이 짠했어요. 그리고 이미 앨범을 냈던 가수 있는데 앨범을 냈다라기보다는 그냥 실용음악과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수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앨범을 주장 냈던 가수인데 사실은 뭐 앨범이 망하면은 가수라고 또할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참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그 JTBC 히든싱어에 나왔던 게 다시 영상으로 이제 JTBC에서 편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영탁 씨 목소리인지 아니면 휘성 씨 목소리인지 한번 여러분도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봤을 거예요. 근데 모르는 척하고 저랑 처음 보는 것처럼 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놀래주시는 겁니다. 네. 자, 영탁 씨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휘성의 모창입니다. 이게 영탁 씨일까요? 휘성 씨일까요? 네, 영탁 씨입니다. 그러니까 음반이 안 되니까 뭐 어쩔 수 없겠죠. 뭐 저희 같은 경우에도 개그맨이 안 되니까 재연 배우로 나가는 우리 후배도 있고요. 그리고 뭐또 연기자로 나선 후배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사실은 또 판이 좁기 때문에 누가 노래 잘하는 걸다 알아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땐 여기 신청한 게 아니라 JTBC 히든싱어 작가가 섭외가 들어갔을 거예요. 왜냐면은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 다 노출되어 있으니까 히든싱어 같은 경우 특히 다 나오라고 합니다. 요번에 미스터트롯 같은 경우에도 뭐 DKSO 김동규에서 모든 가수 접촉 다 했어요. 나오라고. 근데 사정에 따라서 또 개인의 또 성향에 따라서 안 나간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히든싱어도 마찬가지고 웬만한 노래 잘하는 사람한테는 다 섭외가 가는 건데 그때 영탁 씨도 아마 노래는 잘하는데 인지도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나갔을 겁니다. 이번에는 전부 이제 다섯 분이 노래를 한 거거든요. 이게 바로 영탁 씨입니다. 영탁 씨. 영탁 씨 목소리예요. 근데 이게 그때 스타일인지 모르겠는데 마치 교수처럼 보이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또 퍼머머리를 했어요. 그리고 좀 머리도 좀 단정하게 좀 예술가처럼. 네. 그리고 이 실용음악과 견인교수라고 해서 참 마음이 좀 뭐랄까 이거 짠하다고 할까? 이거 무명의 시간을 안 보낸 사람 몰라요. 또 저는 무명의 시간이 없었는데 또 2년 동안 억울하게 구치소 수감되고 뭐또 다시 재기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네. 자, 이번엔 가슴 시린 이야기 떨어졌던 부분입니다. 네, 바로 이게 영탁인데 영탁이 여기서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질 하긴 뭐 이게 판정단이 하다 보니까 자기 성향들이 있으니까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아, 영탁 정말 잘하는데 참이 운때라는 게 사람이 맞아야 돼요, 그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찬원, 김희재를 그렇게 시간 날 때마다 챙기고 김호중이 노래할 때백 코러스로 또 받쳐주는 거, 또 다른 가수가 힘들어할 때참 그래서 영탁은 실력탁, 노래탁, 인성탁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열창을 합니다. 어찌 보면은 모르겠어요. 그때 그 입장에서 영탁은 최선을 다했는데 지금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냐면 연예인의 그 무명 시절 또 미스터트롯에서 또 이렇게 뜨니까 참 이게 인기라는 게 뭔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끝까지 가는 사람한테만 이 영광이 올수 있다는 겁니다. 영탁, 아, 대단한데요.
대박입니다. 대박. 3번분 한번 만나볼까요? 겸임 교수 위성 박영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때도 안녕하세요 견임 교수 박영탁입니다 해야 되는데 내가 때는 작가가 부탁을 하지 않을까. 견임 교수 박영탁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심리학과 교수 권영찬입니다. 이런 톤이거든요. 아니 교수님이에요? 아 어디 어떤 과 교수님? 네, 저는 지금 현재 실용음악과 학생들 지도하고 있고요. 네, 사실 저는 원래 전공이 예. 광고 전공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편집이 된지 모르겠는데 음반을 냈던 가수라는 얘기가 안 나온 게 저는 좀 속상했다는 얘기예요. 뭐 그런 얘기 나와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얘기는 쏙 빼고 네. 예. 근데 21살 때 이제 광고는 하기 싫고 꿈 없이 막 방황하고 그러다가 마찬가지로 2집 앨범 정말 명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희성 씨 2집 앨범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MSG라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영탁 씨가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또 영탁 씨 과정을 또 다른 데서 이미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랑은 좀 이제 사실 안 맞는 게 영탁 씨가 광고로 하려다가 영남 가요제 나갔다가 또 다시 활동했다가 안 했거든요. 가수로 음반을 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요것들은 사실은 왜냐면 영탁 씨 입장에선 작가가 조금 이렇게 만져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대로 이제 해야 되는 좀 그런 문명의 서름도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1년 동안 끼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정말요? 예. 이듬해 무작정 짐 싸서 서울로 올라와서 광고 그만두고. 예, 광고 그만두고 그렇게 계속 음악을 하면서 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탁 씨가 더 박수를 많이 받는 이유 중에 바로 이렇게 힘들게 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노래가 정말 생각납니다. 영탁 씨가 불렀던 나훈아의 산에. 그래서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탁 씨나 무명 연예인의 삶을 모르는 사람과는 달리 저는 많이 봤잖아요. 그죠?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큰 소리로 울면서 이 세상에 태어난 누구는 불행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다 행복하고 싶어요. 다 대박 나고 싶어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가진 것은 없어도 비굴하진 않았다. 저는 이게 영탁 씨 입장이라고 생각해요. 가진 것은 없어도 잘 안 됐지만서도 비굴한 적은 없었다. 비굴한 적은 없었다. 뭐예요? 그만큼 노래를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선배인 제 입장에서는 또 상담 심리학 교수가 되다 보니까 아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얘기할 때도 없었고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때론 사랑에 빠져 비틀댄 적 있지만 근데 참 신기한 게 이렇게 술 먹고 비틀대고 힘들고 이런 거를 이겨낸 사람만이 왕관을 쓸 자격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참 인생은 묘한 것 같습니다. 입술 한번 깨물고 아 정말 이런 사정을 다 하니까 가슴이 너무 미어지는 거예요. 산에답게 웃었다. 아 산에답게 웃었다. 영탁답게 웃었다. 긴가민가 하면서 정말 긴가 긴가 민가 하면서 노래를 계속 한 거예요. 조마조마하면서 아니 미스터트롯 때 얼마나 떨어질까 고민 안 해봤겠습니까? 근데 음악을 부를 자리가 없잖아요. 트로트를 할 자리가 거기밖에 없었어요. 설마 설마 하면서 설마 설마 하면서 도전장을 낸 거 아니겠습니까? 부대끼며 사 정말 가슴 아프다. 가슴 아프다. 이 세상을 믿었다. 자, 여기까지만 듣자고. 더 들으면 제가 너무 울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정말 타기가 잘 되는 거 보니까 너무 기분 좋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그 디켓소울 김동규를 통해서 좀 우리 한부모 가정 한 아이가 좀 영탁의 팬이라고 해서 정말 영탁 아저씨가 너무 좋다고 해서 내가 대놓고 부탁하면 어떻겠고 이제 부탁을 했는데 형님 타기가 정말로
밤잠을 못 잘 정도로 바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타기가 그거를 조만간에 해주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한번 기다려주시고, 어, 그래, 괜찮아. 그냥 이런 거죠. 저는 이제 한부모 가정 우리 제가 아끼는 아이가 있는데, 정말 그 아이한테 약속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꿈과 희망을 가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영탁 씨가 이렇게 우리 곁에서 그 힘든 과정을 딛고 일어나서 정말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노래를 샤우팅 창법으로 불러주고 또 발라드에서부터 다양한 트로트를 보내주니까요. 그게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히든싱어 식스뿐만 아니라 광고도 많이 찍고 앞으로 꽃길만 걷기를 바랍니다. 와, 영탁 최고! 영탁 팬카페 여러분 최고! 근데 타기 어머니 도대체 어렸을 때 뭘 매겠게 이렇게 감성적으로 이 공교수의 눈물을 쏙 빼놓는 게, 어머니는 요즘 방송 보신 다음에 그냥 밥 안 먹어도 배부르시죠? 영탁 최고! 영탁 팬카페 최고! 울다 웃다 그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